자, 안녕하십니까. 불멸의 꽃파리 이대왕입니다. 무더하기 김태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전 시간에는 저에 대한 저의 소원과 식물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김주 회장님께서 오늘 만드신 화분으로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지, 어떻게 나와 식물을 통해서 성찰하고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덕목은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중에 순결입니다. 순결이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건강과 어떤 중심을 지켜가면서 집중한다는 의미로 이제 순결이라는 덕목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무슨 핏이죠? 아, 소원핏이요. 아, 소원핏이죠? 네. 네. 소원핏은, 네, 이 식물에 대한 명칭이 우선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오렌지스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애칭은 돈이지. 말 그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돈이 왕창 굴러올 것 같은 그런 애칭입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100일 동안 이루고픈 어떤 목표? 맞죠? 목표. 네, 네. 목표 소원. 목표. 그럼 여기 있으면 무조건 100%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100%. 네. 100억이라는 어떤 마인드. 아, 뿐만 아니라 머니. 실제 돈도 들어오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멀티가 되기가 있죠. 굉장히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것들이 절약이 들어가 있군요. 네. 우선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뒷부분에는 제가 저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편지. 굉장히 그 손발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 손발을. 아, 그렇죠. 미리 움켜줘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주먹을 꽉 쥐고. 주머니에 넣어놓으셔도 돼요. 순간. 주먹을 꽉 쥐고. 1분 정도만 넣어놓으시면 네. 딱 됩니다. 네. 진솔한 편지 작가. 네. 음영을 깔아야 되는데. 그냥 드려주실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좀 진지해야 됩니다. 네. 좀 진지하게. 네. 지렁이처럼 밟히고, 잘리고, 꿈틀대던 모진 시간을 지나 지금의 모습처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즐기며 잘 살자. 아,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지렁이처럼 밟히고 잘려도 그 모진 풍파와 그 모든 걸 다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좋아 보이시죠. 아, 네. 그래서 인생을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그 역경마저도 감사하며 즐기는 인생의 어떤 표본. 그래서 이제 묻어가기라고 지금 묻어 흐름에 묻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여기에 우리가 묻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연의 질서에 묻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 우주에 순종하는 삶. 아,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정확히 보셨네. 트렌드에 맞춰가는 삶. 해석이 괜찮았나요? 아, 그럼요. 아, 저는 이 겸손하지만 이 중심이 확고한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묻어가기. 아, 이런 별명, 이런 애칭은 진짜 세상에 처음 봤어요. 아, 저는 사실 불멸의 꽃파리, 불멸의 이순신 따라한 거거든요. 불멸의 이순신처럼 어떤 나는 죽어서도 꽃을 팔겠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제가 죽어서도 누군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꽃집 창업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영원히 이 세상 속에 꽃을 팔겠다라고 하는 이 70억 명, 이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70억 명에게 모두 다 팔고 그 70억 명이 죽고 나서도 또 꽃을 나는 팔겠다. 그래서 영원 불멸의 꽃팔이라고 지었는데 갑자기 흥분했네요.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아마 이 묻어가기 안에도 그런 영원 불멸의 어떤 그런 가치가 숨어져 있지 않을까. 전 무한대. 아, 무한대. 아, 죽는 거는. 죽는 거는. 아, 네. 그러니까 불로장생이면서도 이 우주의 이 삼라만상의 이치 자체가 무극, 황극, 태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구도 생명이, 지구도 수명이 있거든요. 이 지구가 폭발하고 사라지고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은하계도 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다 영으로 되고 무한대로 확산되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때조차도 변함없는. 그죠. 아, 진짜 영원 불멸. 무극. 아, 그 변함없는 우주 자체가 된다라는 거네요. 합일.
아 우주합이야. 네, 너무나 철학적인 네. 멋진 이제 닉네임을 들여주고 지금 아 지렁이처럼 밟히고 잘려도 꿈틀대지 않는 꿈틀대도 모진 시간을 지나도 영원히 불멸하게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이 100일 목표 100억 100만 장자 마인드뿐만 아니라 100억의 돈이 아주 기적처럼 넝쿨처럼 들어오시게 될 거라고 저는 아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김 대상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아,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또 즐기는 모습으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고 자동으로 꺼주